안녕하세요. 피해천입니다. 마리클레르 팝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먼저. 아, 근데 너무 무서워요. 아! 첫 번째 질문은 단 하루만 롱아일랜드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는 제 제일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거기에 사니까 같이 낚시를 가고 싶어요. 저희가 롱아일랜드에 있을 때 낚시를 엄청 자주 갔었는데 한국에서 낚시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낚시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 전국의 홈바디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또는 드라마는 요새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인데요. 고양이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꼭 보세요. 근데 좀 무서운 거라서 무서운 거 싫어하시면 보지 마시고, 근데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강추입니다.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 올리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순간은 제가 누워서 거실에서 누워서 잘 때 딱 여기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따끈따끈 잘 때 진짜 귀엽습니다. 한 마리 생명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귀여워요.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근데 사람 수명 3초씩 줄어드는 거 아시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은 노래는 그 미국 래퍼 중에 라디 리치라고 했는데 요새 신예 라디 리치의 하이 패션이라는 노래 엄청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여깄다. 제일 최근에 연락한 하이뮤직 멤버는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고요. 제일 최근에 연락 온 멤버는 이제 골든 형이 제가 얼마 전에 널디 러브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 노래 너무 좋다고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골든 형은 먼저 문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스샷까지 보내서 감사합니다. 골든 형 앨범도 진짜 좋아요. 같이 앞으로 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는 저 미국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래퍼 버디라고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버디랑 그리고 버디가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저보다 적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선배라서 DM을 한번 보낼까 해주지 않을까. 끝이 났네. 마리클레르 2월 후 제 인터뷰와 사진 몇 장 예쁘게 나가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구매해주시고 팝퀴즈 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클레르.